경북권에 내린 폭우로 광양 시설하우스 농가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수에 거주하는 남성 두 명이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는 오늘 하루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전남권의 국립의대 유치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동북권, 서북권의 경쟁보다는 전남권에 먼저 유치할 수 있는 상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라남도가 남해안권에 새로운 개발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10조 7천억 원 규모의 광역관광벨트와 미래형 경제권을 조성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밤사이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광양지역 시설하우스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방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우기를 맞은 농민들은 피해가 반복될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설하우스 곳곳에 고인물이 가득합니다. 손이 닿는 대로 양수기를 돌렸지만 차오름물을 빼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밤사이 최대 13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진상면 일대 원예 농가마다 한숨이 가득합니다. 대략 30여 곳의 시설하우스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해 첫 해부터 똑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작계를 일찍 시작해도 수해 문제, 늦게 시작해도 이맘때 된 장마철에 항상 문제가 있어서. 지대가 낮은 탓에 호우 때마다 가슴을 졸였지만 이번처럼 피해가 큰 경우도 드므로 복구할 길도 막막합니다.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양수장도 많은 비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어서 농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게다가 우기 전 완료될 예정이었던 시설 공사도 지연돼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하소연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수로가 이게 굉장히 적고 이게 낮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 수로가 넘어가지고 저희 하우스로 물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로 정비도 지금 한다고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피해 사실을 확인한 광양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만조와 호우가 겹치면서 양수장의 용량도 포화 상태였고 배수로 공사 역시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수확 시기가 맞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8월 달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만조와 집중호우가 겹치면 아무래도 침수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배수장 확장도. 하지만 해당 농지의 특성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기상 여건상 집중호우 발생 시기가 늘어날 경우 침수와 역류 피해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양시도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과 배수로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확보와 공사 착공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 관내 최대 시설하우스 단지에서 벌어진 물난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우기를 맞는 농민들의 불안감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에 거주하는 남성 두 명이 광주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진단검사에서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지난 28일 목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 광주 지역 43번째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부자지간인 남성 두 명에 대해 오늘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생활한 자녀 등 나머지 가족 5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확진자와 접촉한 부자 2명에 대해서는 2주 동안의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이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는 오늘 하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문을 닫았습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전남 동북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한창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시각이지만 학교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의 가족이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긴급하게 등교 수업을 중지한 겁니다. 여수시 율촌면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또 다른 가족 한 명과 함께 목포의 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회에 광주 43번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곧바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교육지원청은 자녀 3명이 다니던 장천어린이집과 심풍초등학교, 율촌중학교에 등교 수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인근의 율촌 초등학교에도 온라인 수업 전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갑자기 등교 수업이 중지된 탓에 수업 진도에 차질이 생기는 건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패드를 다 지금 가둬놓은 상태라 그렇게 이제 쌍방 소통 수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일방적으로 인터넷으로 이제 강의된 내용들을 듣는 학습을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관계기관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좀 서운한 게 뭐냐면은 율촌 중학교 차원에서 못 잡아왔지 뭐 교육청이나 보건소에서 온 건 아니에요. 요술시나 이런 게 만약에 확진이 되어버렸으면은 이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학교의 등교 수업이 중단된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 입소문으로 전해들은 주민들 역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이제 무서워서 어디로 나가도 못해. 무서워서. 이러고 다녀도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걸려갖고 다니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코로나19가 남아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관계기관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코로나19 광주 43번째, 44번째 확진자가 목포와 광주를 오가며 교회와 투자 설명회 등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사람만 80명이 넘어 긴급 진단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광주 37번째 확진자와 함께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43번째, 44번째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 43번째 확진자는 지난 28일 목포시 상동의 한 개척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먼 데서 가까운 데 온 사람들 아니야. 네, 차 타고 와요. 이래서 왔어요. 방역당국이 해당 예배에 참석한 31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2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9명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44번째 확진자 역시 지난 28일 목포를 방문했습니다. 북강동 신한군수협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에 참석한 겁니다. 해당 설명회 참석자는 모두 71명, 지역별로는 목포 등 전남 거주자가 44명, 광주 14명, 타시도 등 13명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3명과 관련한 접촉자 검사에서 전원 음성이 나오면서 안도했던 지역민들의 당혹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잇따라 확진된 광주 37번째, 43번째, 44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오피스텔과 목포의 투자 설명회는 비슷한 성격의 다단계 사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시는 사업의 합법성 여부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음양 오피스텔의 운영 성격과 타 지역 행사의 성격 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를. 현재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해외 유입을 포함해 모두 24명으로 이 가운데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5명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남도가 최근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와 접촉자가 발생한 도내 4개 시군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처를 내렸습니다. 도는 또 도내 나머지 18개 시군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운전자 판단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허용해왔습니다. 전남 지역 의대 유치가 민선 7기 후반기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북권이냐 서북권이냐 물밑 경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선 전남에 유치하는 게 먼저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민선 7기 2주년 브리핑 자리에서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후반기 주요 정책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동북권과 서북권의 국립대학의 의대 유치는 오랜 숙권사업. 하지만 의과대학 유치에 경쟁이 노출되다 보니 전남권 유치가 먼저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의과대학 유치위원회가 출범해 전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상황. 앞서 순천시장도 지역별로 과도한 경쟁보다는 전남권에 먼저 의과대를 유치하는 신사협정을 지키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공동 합의한 이낙연 전 총리님과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일단 전남으로 하나 확보. 수십 년째 의과대학 유치에 나서고 있는 국립순천대학교도 어느 대학에 앞서 전남 유치가 먼저라며 도권 전체의 상호 협력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요, 의과대학이 먼저 전남도에 유치되어야 된다는 입장이 확실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전남도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여러 지자체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전남권 후보들의 대표 공약이었던 의과대 유치. 코로나 전국으로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권에 유치 당위성이 커진 만큼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라남도가 남양권 개발에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해양권을 연계한 광역관광벨트 형성을 비롯해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 산업관광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등 49개 세부 사업 10조 7천억 원 규모의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남도는 종합계획이 시행되면 45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5조 원의 부가가치로 2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